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정보를 구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또 실시간 항생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건문 대표의 전략과 노하우를 공개하면서요. 많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볼 텐데요.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네.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제 지난밤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또 좋은 성과를 올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9월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됐을 때 연내 12월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것 같은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3대 지수죠. 다우 지수와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오르고 있다. 계속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다수의 의원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을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FOMC 회의록 공개 결과 연준이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고 기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계속 오르면서 살짝 좀 조정받는 모습으로 일단 뉴스 이벤트는 여기까지로 보이는데, 네.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으로 보여드리면은 최고치로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은,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스닥으로 대응을 하죠. S&P로 대응하는데 거의 나스닥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모든 주요 지수가 상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되면서 기대감의 호재 역할을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들이 뭐 전부 다 상방향으로 나오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90 라인선, 6090.00 라인선에 대해서 돌파를 하면서 상방향으로 나오면은 지금 다시 한번 더 최고점 갱신하면서 강하게 2차 상승으로 밀어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전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그 저항대를 뚫지 못하면은 위아래로 좀 쳐대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움직임은 아마 오늘 메인장 뉴욕장 열리고 나서 분명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또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요,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국내 선물 시장에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국내 선물 상황, 그리고 오늘 개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증시는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를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그렇죠. 증시 네. 무조건 영향을 주고요. 국내 선물 제가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번 정도 국내 선물을 대응을 했어요. 당연히 매수 추세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좀 짧게 손절호가도 짧게 주고 매수로 대응하면서 0.3% 정도 현재 수익 거뒀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 위로 화살표 된 구간이 매수로 진입했고요. 별로 표시되는 구간이 청산을 해서 빠져나온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딱히 대응 안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추세로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0틱으로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까지가 연휴예요. 그리고 그제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갭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 경제 지표도 전부 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위로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저희 글로벌 증시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우리나라 증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수세를 이끄는 거는 IT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약이 됐다. 저희 증시의 방향성을 잡는데 약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죠. 창건일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다는 것도 좀 증시의 호재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국내에서도 지수 상승을 이끄는 이런 좋은 호재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대응을 하자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에 맞춰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이틀간 랠리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데, 그 높아진 거에 대해서 부담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에, 매수 추세라고 해서 시장에 대응할 때, 바로, 지금 다 올라가니까 지금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대응한 걸좀 보여드릴게요. 국내 선물 대응을 했었는데 네. 오늘 시작 지금 빨간색 주황색 수직선이 오늘자 움직임입니다.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로 나왔고요. 그렇죠? 네. 매수로 계속 올라갈 때 저는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요인이 있다. 이전에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 따라 들어간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려 맞고 음봉으로 나오면서 한번 때려 맞았죠. 그리고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에서 저항 맞으면서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좀 짧게 수익 거두는 형식으로 매수로 대응하되 좀 짧게 수익 거두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꾸준하게 하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글로벌 증시와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매수 추세를 보이면서 좀더 국내 선물에도 시장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 저희가 항생 복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저께도 무료 방송도 함께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방송 중에는, 진입 자리를 좀 확실한 방향이 안 보여서 대응을 못 하셨는데 그 뒤에 오후장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제 방송 중에요. 네. 대응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대응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무료 방송 어제 진행하면서 센티비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방송 이상하게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진입자리가 나왔습니다. 네. 진입자리가 나와서 대응을 했고요. 어제 항생 제가 복귀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궁금하실 화면에서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어제 매도 진입을 하셨네요. 항생 28,585에서 매도 진입이 이뤄졌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매수로 어제 계속 받았어요. 매수로 네. 움직임을 봤었는데 진입자리를 여기서 한번 잡았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그렇죠. 안 되고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도 제가 좀 늦게 체결을 주는 바람에 체결을 안 되고 상방향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체결 안 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않고요. 올라가 놓쳤으면 뭐 바로 보내야죠. 보내고 그렇죠. 나서 미련 없이 네. 네, 여기서 200틱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2858 라인 어제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여기서 한번 부딪힌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건데 200틱 여기 2855가 어제 시초가고요. 항생은 시초가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초가에서 계속 그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래서 이전에서 2855 라인 시초가에서 좀 하방세로 나오면서 매도로 나왔다가 저는 이때도 떨어질 때도 계속 매수로 봤어요. 근데 밑에 28495 라인 지지받으면서 상방에 나오니까 역시 매수 추세가 나왔구나. 네.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못했고요.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냈고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2855 라인에 시초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전에서도 한번 부딪힌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네, 11시까지는 매도였네요. 예. 네. 밑에 시간이 여기가 11시입니다. 제가 수직선을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11시입니다. 어제 방송 종료하고 생방송 종료하고 제가 진입을 한 거죠. 네, 방송을 하는 중에는 이후에, 매수 추세였고 계속. 네. 그 전에 매수 추세 나왔었는데 매도로 흐름이 나올 걸 예상해서 저항 때 기대해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네. 1차 청산자리 역시나 많이 조정받지 않는 선에서 1차 청산자리 잡고 2차 청산자리 수익 거두면서 플러스 40틱 정도로 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오전 두 번째, 출발이 좋았네요. 네. 40틱.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입도 역시 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 어제는 항생을 두 번밖에 대응을 안 했어요. 항생 두 번밖에 대응 안 했고요. 지금 사태를 보시면은 이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2차 청산을 하고 하락세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2855 라인 때 벗어났지만은 그 밑에는 저한테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매도 추세라고 봤었어요. 매도 추세라고 봐서 여기 저항대 2850 라인에서 바로 매수로 진입했고요. 1차 청산 저항대 전에서 1차 청산에서 전부 청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청산까지 보지 않고요. 1차 청산에서 전부 청산, 모든 포지션 빠져나오는 걸로 리딩을 해서 20틱 정도 수익 거두고요. 잘 빠져나왔죠. 그 이후에 또 올라갔죠. 그렇죠? 네, 다시 매수 추세가 됐네요. 네, 전부 청산으로 빠져나오면서 항생에서는 어제 60틱 정도 좀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어제도 역시나 좋은 수익 60틱 총 두 번의 진입을 하셨는데요. 둘 다 매도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틱의 수익을 거두셔서 200틱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을 오셨던 분들은 또 같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무료 방송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제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수익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제 방송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제 성적표가 있죠. 아무래도 빨간색이 많다 보니까, 수익 마감한 날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매 원칙을 해외선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지지와 저항 때 그리고 추세를 어떻게 구별하고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어제와 그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을 해드렸죠. 그렇죠. 네, 추세선은 친구다. 그거를 기준으로, 네. 네, 그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지와 네. 저항 때에서 어느 자리가 좀 안전한 자리, 후회 없는 자리다. 라는 자리를 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면서 리딩 드리면서 추천자리 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로 또 어제 플러스로 어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네, 4회에 지금 표시가 됐는데 플러스 17로 돼 있네요. 플러스 60틱으로 체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제 주간 리딩에서는 항생에서 60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야간 리딩에서 나스닥에서 좀 횡보장이 나와가지고. 아, 그것까지 합쳐서? 네. 예, 조금 내줘서, 플러스 17틱으로 종료가 됐고요. 네. 이번 주 제가 일주일마다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200틱. 이번 주는 월요일날 휴일이라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4일 만에 200틱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제와 오늘 이틀 만에 어제 플러스 7틱 수익까지 포함해서 현재 100틱 정도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이제 100틱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오늘하고 이제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네, 오늘하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장에서 항생과 해외선물 시장 대응하면서 이번에 물론 하루 월요일 하루 대응을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꼭 200틱 수익 마감 만드는 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볼까 합니다. 네, 무료 방송 저희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해서 많은 또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나는 질문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네. 생각이 나시는데 나는데 어제 질문하셔서 주식이나 국내 선물 쪽을 하는데 해외 선물 쪽을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선물이 더 위험하지 않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시장의 움직임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정보라든지 국내 증시야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각 뭐 언론사라든지 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외 선물 시장은 좀 뉴스 이벤트를 보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주식 시장도 선물 시장도 국내 선물 시장도 뉴스를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만 할 뿐이지 뭐 실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00%의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뉴스 이벤트는 참고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서 전체 글로벌 증시 지금 현재 호재로 나오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죠. 네, 정말 좋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여건문 대표님께서도 뉴스 이벤트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따를 때 또 기술적 분석이 동반이 돼야 이게 좀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뉴욕 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 호재를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 뭐 매수 추세 이렇게 위로 상방향 가는 것이 아니라 워낙 양방향으로 매도 매수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와 흐름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기술적 분석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걸 여건문 대표께서도 길잡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뭐 어저께 질문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또 이렇게 뭐 뉴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이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저희가 투자 전략 방안을 잡아야 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실시간 리딩 항생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네. 항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항생 시초가는 28446입니다. 28446이 오늘 시초가, 그렇죠? 네. 시초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시장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항대를 전고점과 전저점 기준으로 그어놨는데 시초가 근처의 저항대 284, 60 라인대에 저항대 그어놨으니까요. 시초가에 굳이 뭐 따로 저항선을 그치지 않고요. 지금 시작하면서 방향성 안 나오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제가 그어놓은 저항 자리 그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저항 자리는 전고점과 전저점 기준으로 200틱에서 600틱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600틱 지금 제가 600틱으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에서 이전에 과거 이력대로 확인하면은 분명하게 부딪히는 구간이 보이시죠? 네, 그렇죠? 보이네요. 여기서도 60에서 부딪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86에서도 부딪히는 구간. 86에서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고요. 네. 돌파하면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요. 그리고 밑에는 28이 80라인대에서도 물려있는 전저점이라고 하죠. 꼬리 같은 거는 삭제를 하시고요. 물려있는 구간을 그어놓고 저항선을 그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의 기준을 오늘의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선을 그어놓고 오늘 장에 대해서 이 저항선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정말 그 저항선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라인 선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흰색선으로 저항선을 그어져 있는 거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장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으려면은 시초가밖에 없습니다. 284, 46에 시초가에 맞춰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상방향인지 하방향인지 그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좀 좋은 결과. 일단 항상 처음에 대응할 때 기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항상 움직임 안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시 현재 22분 넘어가는데 방향성 슬슬 나올 겁니다. 그 방향성 상방향인지 하방향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입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향성을 항상 잡을 때는 저희가 시초가를 보신 다음에 30분 이후에 점점점 확실히 매도 추세인지 매수 추세인지 확인 후 한 40분 정도에 대응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선물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장한 지 꽤 시간이 됐는데요. 좀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차트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매수로 글로벌 증시 호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 IT와 IT 기업들과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국내 선물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승이 좀 방향성이 잡아지면은 국내 선물도 같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위아래로 쳐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아직 확실한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요. 우리 좀 더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샵 008이 건담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용을 해주시면은 주식부터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두 질문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는 무료 방송이 하루만 했었잖아요. 어저께.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무료 방송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다음 주 무료 방송은요. 네. 지금까지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직 예상이지만은 저는 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좀 징검다리식으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월요일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쉬셨다가 또 수요일날 또 보실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게 좀 좋다는 판단이 되고요. 연달아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네. 좀 건너뛰기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하루 정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다다음 날에 다시 한번 또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공지해드리고요. 일주일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이틀 정도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공지사항 올려드리면은 많은 분들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주식을 많이 하시다가 국내 선물로도 눈을 돌리시고 해외 선물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선물 뭐 나스닥, 골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항생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국내 선물과 비교해서 진입장벽이 증거금이 낮고요. 위탁 증거금이 낮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시고 싶으신 해외 선물 움직임이 빠르고 추세를 구별하기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만약 추세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지금 글로벌 지금 국내 선물이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매수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면은 추세가 좀 잘 나오는 시장은 추세가 좀 쉽게 잘 보이는 시장은 해외 선물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밤 시간대 거래가 가능한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과 같이 낮 시간에 거래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강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동성이 많고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구분하기 좀 쉽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면 누적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다른 해외 선물과 달리 그런 점이 또 항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추세를 확실히 따라가서 좀 더 진입할 때 눈에 보이게 확실한 또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또 투자는 위험하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시면서 또 여건문 대표의 노하우와 전략을 방송을 통해 배워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생은 또 어떻게 그 시초가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항생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슬슬 움직임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는데 밑에 지금 네, 이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어제도 거의 11시 넘어서 첫 진입자리를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죠. 10시 반 넘어서 아마 흐름 나오면서 10시 반에 가까워지면서 아마 흐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진입자리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요.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 선물시장은 양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 먼저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 정도 움직임은 항생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움직임은 항생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좀 강하게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상해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8% 하락한 3,385.53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곧이어 또 항생지수가 나올 텐데요.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지금 방향이 이렇게 확실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또 전략을 계속 그 사이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초가 28446에서 제가 항생은 무조건 시초가에 저항이 있다. 지지와 저항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저항대 기준으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저항대는 28395와 28390 사이에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라인선에서 지금 방향성을 돌파하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다린다고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손실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략적인 관망세가 필요하다. 지금 위에 저항대 46 저항대와 그리고 90조항대에서 돌파를 한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 나올 때까지 좀 전략적인 관망세를 가지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고요. 상승의 움직임이 빠르다고 해서 저희가 막 정신없게 급하게 전혀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성 나오고 나서 그때 저희가 대응하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항생 자 움직임 슬슬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러네요. 자, 항생 네. 움직임 슬슬 나오는데요. 자, 방향성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현재 10시 29분인데 10시 반 가까워지면서 자 지금 상방향으로 밀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초가까지 올라오면서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시초가 위에 제가 28460에도 저항대를 그어놨습니다. 네, 그 저항대까지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방향성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 방향성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28,446 그리고 저항선은 28,460에서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0.15% 상승한 28,431.0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임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매수인지 매도인지 방향이 확실히 잡혀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매수로 보고 있어요. 네. 시초가 거의 올라왔죠. 시초가 올라왔고요. 여기 시초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시초가에서 저항을 얼마나 받는지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그거 확인하고 방향성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항대 돌파하면 아마 양봉으로 네.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움직임이 슬슬 빨라지고 있고요. 상승의 움직임은 원래 이 정도 되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동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차트를 주목해서 보면서 함께 대응 자리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선 28,460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하방 추세로 가느냐 그게 바로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 시초가 28,446에서 지금 또 약간 멀어진 모습으로 지금 하방 추세 쪽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차트 보시면요. 자, 28,446 시초가에서 제가 그거는 저한테죠. 네. 확실하게 못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못 뚫고 내려와서 내려왔습니다. 네. 하방세 떨어졌는데 이렇다고 해서 매도의 추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밑에 있는 전저점 확실하게 돌파해야지 그래야지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위아래로 쳐대는 형식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시초가 저항대 믿고 차라리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미 진입자리가 늦어졌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진입자리 방향성 나오는 거 끝까지 기다리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저점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전저점은 이제 600K 기준으로요. 네. 600K 기준으로 이제 전일과 그전일에 28,390과 80 사이 90선이나 보시면 돼요. 90선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오후장에서 부딪힌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어놨고요. 이 선에 대해서 아직 신뢰성은 있진 않습니다. 신뢰성이 있지 않고요. 오늘 지금 최저점이죠. 오늘 지금 보이시는 최저점에 28,393인데 뭐 90과 95 사이 정도에서 저항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10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대표님 방송물 보면 항상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길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도 그만큼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1차, 네. 리스크 관리와 1차 정산을 드릴 때, 리스크 관리가 만약에 20틱이면은 1차 정산은 18틱에서 25틱 정도 그 리스크 관리 준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그렇다고 제가 50틱, 100틱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위험 요소가 한번 손실을 나면은 다음에 찾아오기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짧게 잡는 선에서 진입자를 잡도록 하고요. 네. 그 1차 청산은 리스크 관리에 비례해서 좀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청산도 잡아드리는데 계약수 운영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추세를 좀 길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2차 청산에서 제가 10틱에서 한 20틱 정도 1차 청산과 비교해서 비례해서 좀 더 추세 볼 수 있는 자리를 드리니까 1차 청산, 2차 청산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차 청산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추세 보실 분들은 2차 청산에서 빠져나오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 전략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좀 짧게 보시는 경우가 있고 길게 좀 리스크가 있어도
큰 수익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정된 그런 너무나 무리하지는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두 계약으로 해서 1차 청산 자리는 좀 짧게 보시고 2차 청산 자리는 좀 길게 더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전략을 잡아주시니까요.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두 계약으로 많이 하시나요? 네, 두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많게는 뭐세 계약에서 저는 다섯 계약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서 많이 좀 매매를 하다 보니 계약 수에 대해서 좀 유동성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길게 대응하는 그 주기나 텀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그만큼에 비례해서 수익 청산을 잡고요. 그 네. 다음에 2차 청산은 위에 있는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 선에서 한 상생 같은 경우에는 세틱 정도 좀 양보해서 청산을 잡는 편이고요. 만약에 1차 청산 자리가 그 저항선이면은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기대 수익까지 2차 청산을 잡는 편입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동안에 차트가 하방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방향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초가를 떠나서 지금 시초가가 28,446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생이 28,446에서 저항받으면서 떨어졌고요. 그 네. 다음에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 밑에 저항대 얼마죠? 28,390이죠. 네. 28,390에서 방향성 위에서 시초가 지지받고 떨어지다가 90에서 저항대 받고 다시 또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28,392 라인선은 저항선이 유효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90라인대를 벗어나면서 강하게 하방세로 밀어주면은 그때 바로 저희가 매도로 대응하겠다, 매도로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시초가 올라오면은 또 관망세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28,446에서 위로는 저항선 28,460을 잡으셨고요. 또 아래로는 28,392을 잡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좀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통 40분 이후에 좀 뚜렷한 그런 방향성이 보이니까요. 그때 함께 다시 대응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뭐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는데요. 또 오늘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가 있을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입자리 한번, 그 전에 진입자리 좀 잡아볼게요. 아, 네. 이거, 저는 중간 저항대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28, 4, 2, 3에서요,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8,423에서 매수 대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생 28, 4, 2, 3에서 매수 대응하고요. 아니, 올라가네. 자, 손절억가는 20개 정도로 잡고요. 자, 네. 시초가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좀 늦게 잡았죠? 네, 아쉽게도 좀 늦게 대응이 됐습니다. 네. 이거 바로 취소하시고요. 바로 취소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방향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밀어주면서 상방향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중간 저항대에서 제가 강하게 양봉으로 갑자기 나오는 모습 확인하고 매수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체결 안 되고 올라갔고요. 정말 그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손도 빨라야 될것 같아요. 바로 그 흐름을 보면은 또 과감하게 또 결단을 할 때는 움직여야만 또 체결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호재를 보여서 그런지 물론 뭐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금 상방 추세로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진입자리가 빠르다고 해서 어차피 제가 시장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정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혀 서두르면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걸어두고 바로 취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천천히 하셔도 전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항생에 대한 움직임이 항생이나 종목이 움직임이 빨라져도 저희는 천천히 대응해도 상관없는 종목이니까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정가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60저항대 물려있는데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밀어줄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봉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방 추세, 매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계속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자리를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보통 하루에 한번 저희 방송할 때는 또 대응 자리 찾으시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매수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슬슬 이제 진입 자리를 또 다시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진입 자리 잡아드릴게요. 네. 28453에서요.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호가는 20개 주고 53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28453에서 매수로 대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8,453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는 20TO로 줘서 33까지 버텨보도록 하고요. 네. 왜냐하면 시초가 저항도 있기 때문에 시초가 저항, 시초가 지지까지 좀 밀어보도록 하고요. 입절 자리는 일단은 1차 청산은 28,473으로 걸어두고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호가는 20T, 28,433까지 보도록 하고 시초가에서 밀어주면서 좀 버티는 구간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지키면서 하세요. 다음에 찾아오면 됩니다. 네. 지금 진입하고 나서 체결되고 나서 조금 떨어진 모습 보이는데 28,433까지 떨어지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 전에서 1차 청산 자리까지 올라오는 뒤집어고 올라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8,453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을 잡으셔서 28,433으로 잡으셨고 1차 청산 자리가 28,473으로 잡으셨습니다. 매수로 대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손절호가 잡은 28,433에서 또 내려가면은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대응 자리는 나오니까요. 침착하게 보시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을 얻는 만큼 원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자, 1차 청산 자리요. 좀 짧게요. 네? 28,470으로 세트 정도 낮춰서 좀 대응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이 28,470. 472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 팀 낮춰서 네. 70에서 빠져나올 생각 하시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8,488로 잡아두고 지금 93과 95 라인의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2차 청산은 88로 잡고 현재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2차 청산까지 잡아주셨네요. 네. 네, 조정반 떨어지고 33까지 떨어지면은 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되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청산 자리 좀 수정을 해서요. 28,470으로 잡으셨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8,488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1차 청산 자리 먼저 체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계속 좀 흐름이 다시 좀 약간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이제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1차 네. 청산은 무난하게 될 거예요. 지금 힘이 갑자기 좀 빠지는 모습으로 보였죠. 네, 아이고, 그러네요. 자, 일단은 오늘 첫 자리는 일단은 20틱 정도 손실로 네, 시작을 하네요. 리스크 관리 들어가서 28,433을 또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하방으로 가가지고요. 리스크 관리 들어갔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찾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초가도 무너지고 28,460 라인대도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음 진입 자리에서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오늘은 방송 중에 28,433 리스크 관리 들어가서요. 20티 정도 손실을 됐습니다. 또 수익이 있는 날이 있으면 또 손실을 보는 날이 있으니까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후장도 있으니까 또 대표님께서 내일 복귀할 때 좋은 소식 들려주실 것 같아요. 항상 네. 방송에서 손실 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복귀해서 결국에 수익 마감하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네,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네. 손절호가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향성,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안 나오면은 20틱 정도 차라리 내주고 그 다음에 찾아오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자리 나오면은 다시 한번 방향성 나올 때 그때 대응하면서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찾아오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액을 다 찾아오고 큰 수익까지 이런 큰 욕심을 버리시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액을 좀 찾아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해서 수익 거기에 맞춘 수익 마감을 목표를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손실 금액 좀 찾아오는 걸 만족을 하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8433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했죠. 네. 지금 거의 1.6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현재 거의 30틱 이상 손실 중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렇죠? 네, 리스크 관리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했던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대응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오후장 대응 전략을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후장 대응은 일단 28,390선 라인 돌파하면서 하방세 나오면은 매도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돌파하면 매도로 보고 28,390에서 떨어지면은 지지 역할 받을 거 예상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초가 28,446에서 시초가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 그때 바로 확인하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역시 계속해서 시초가가 또 중심이 되네요. 28,446 시초가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요. 또 28,390에서 내려가면은 매도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장 전략도 함께 계속 지켜보면서 내일 또 복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간이 됐네요. 또 아쉽게도 오늘은 좀 오후장의 또 전략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일단은 첫 진입자리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들어갔고요. 네. 이게 얼마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지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거의 28,400선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거의 50틱가량 손실을 20틱만 손실봐도 되는 구간을 50틱 이상 수익 손실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요.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과감하게 빠져나오시고 원칙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는 모습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끝까지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모습 방송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리딩 중계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